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그냥 무시 안 하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질문 올리셨으니까. 자, 안 까먹게, 잊어버리지 않게 적은 거니까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보안에서 이걸 지킬 수 있도록 보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방학 될 때까지, 이거 장기간을 세웠네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몇월 달이죠? 4월달이에요. 그러니까 4월달 가면 4월달 목표, 5월달 목표, 6월달 목표 이렇게 따로 세우세요. 자, 4월달 목표는 이만큼입니다. 이해됐죠? 4월 한 달 참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목표를 정해서 또 참으면 되고 또 다시 이렇게 6월달 이렇게 길게 하지 마세요. 하나씩. 이해됐죠? 네. 오, 4월달 목표인데 4월달에 지금 며칠이죠? 4월 16일. 그게 요번 주 목표.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편하게. 자, 목표를 세웠는데 이때까지 안 해온 공부 빡세게 열심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때까지 안 해온 공부 하기 시작하자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까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하기 시작하면 되죠.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한 주, 두 주 남았나요? 이번 주? 세 주, 네 주 이렇게만 점점 늘려가자. 절대 줄이지 말고 늘려가자 이렇게 하시고 정 빡세게 하고 싶거들랑 카거들랑 볼펜을 사서 볼펜 한 자루로 계속 그 한 번 볼 때마다 시험 범위 20번씩 30번씩 줄 치자. 근데 책 마구마구 치면 공부는 안 하고 줄만 친다고 그러니까 줄 치기 전에 몇 글자를 써요. 중요한 글자를 이렇게 줄 칠 거를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 계속 줄 쳐요. 이렇게 동그랑 중요한 단어를 계속 써놓고 계속 줄 쳐요. 그러다가 모르겠으면 또 책 읽어보고 또 중요한 단어 또 줄 쳐요. 또 중요한 거 또 더 써요. 좀 더 쓰고 또 또 줄 쳐요.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하세요. 그래서 줄을 20번, 50번씩, 30번씩, 20번씩 쳐요. 20번씩. 이렇게 한 번 읽을 때 중요한 단어 치고 두 번 읽을 때 중요한 단어 쓰고 세 번 읽을 때 중요한 단어 치고 이거 또 읽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줄치기. 그러니까 하나만 하셔도 좋습니다. 게임도 덜 하려고 노력. 이렇게 하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시간을 정해요. 요번 주에는 언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게임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시간만 해요. 그래서 점점 이 정한 시간 게임하느라고 정한 시간을 점점 줄여요. 어차피 이렇게 정한 시간 이상 할지도 모르니까 조금 넉넉하게 정해요. 그죠? 네. 그리고서 저는 이때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요. 요란하게 하지 말고 그냥 줄여요 자기가. 요거는 당장 할 수 있죠. 무엇보다 인격을 중요시. 왜? 내가 소중해야 남도 소중하고 나와 남이 서로 소중하게 하게 되다 보면 사람을 존중해주면 트러블은 안 나고 공부를 못해도 나쁜 놈이란 소리는 안 들잖아.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자, 너무 힘들어도 뒷담화까지 말기. 이게 맨날 이래요.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못하고 그럼 맨날 잔소리만 듣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나 뒷담화 깔 것 같은데 관심 없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 어차피 나중에 공부 못해가지고 저기 밑바닥에서 고생하고 그럴 텐데 나하고 별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이게 무관심이 더 슬프거든요. 차라리 뒷감화를 까주면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건데 이게 무관심하는 걸 무서워가지고 관심종자 되려고 사고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웃겨요. 이해되세요? 네. 그 뒷담화 안 깝니다.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은 얘기를 해도 못하는 사람은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관종돼가지고 나 무관심하면 안 되니까 사고쳐가지고 관종되면 악순환만 계속되고 악명만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뒷담을 안 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족들한테 상담받을 때 말로 상담하면 싸웁니다. 그러지 말고 글로 쓰세요. 말로 상담하면 싸우니까 글을 써서 저 이게 힘들어요. 이걸 고쳐주세요. 이걸 해서 글로 써주세요. 옆에다가. 상담받으면 어떠냐면 1. 상담. 저는 이렇습니다. 하고 이만큼 변화. 2. 저는 이렇게 지금 이거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화. 얘를 듣고 들은 다음에 화내지 마. 글자로 써줬잖아. 그럼
생각해. 생각해 본 다음에 다시 글로 답장을 써. 글로 주고받아야지. 그래야 화가 안 나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기숙사에서 소란 일으키지 않고, 소란 일으켜. 기숙사에서 소란 일으키면 나중에 쫓겨나겠지. 기숙사를 사람들이 소란시킨다고. 쫓겨나면 갈 데가 없잖아. 그러면 새로 세팅해야 되잖아. 그럼 새로운 애들 사귀어야 되고 힘들잖아. 그럼 여기 가서도 또 적응하려면 또 힘들잖아. 여기서도 또 갔는데 아, 쟤 멋진 낸저 아들이 또 사고치고 공부 못하고 그러면 또 눈초리 맞잖아. 그러니까 일단 적응을 해야지. 오붓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네 할 일 하세요. 네 공부하고 아이들이 질문하면 답변하고 어? 너무 남들한테 과격하게 답변해주지 말고 본인이 할 일을 꾸준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관찰 좀 하세요. 관찰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좀 따라서 하세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죠. 어? 관찰할 시간도 필요하잖아. 그럼 너 왜 가만히 있어? 애들이 출석하면 아 내가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니네 행동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없겠죠. 어? 나도 변하고 싶어 이렇게. 자, 오해 삼을 만한 일을 하지 않기. 그러면 오해 삼을 일은 뭐예요? 뭔가 억지로 일으켜서 그렇죠? 억지로. 그러면 기숙사니까 지도교사도 있겠네. 교사가 시키는 일이나 선생님이 시키는 일이나 아, 이런 시키는 일부터 먼저 하세요. 시키는 일. 그리고 이 시키는 일이 없으면 내가 뭘 할지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데 뭘 할지 모르겠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몇 가지만 시켜주세요. 당분간만. 이렇게 해서 부탁해요. 무엇을 할까요? 그럼 그 시키는 일만 완수해내면 돼요. 자, 이렇게 하서라도 방학까지 목표 이렇게 거창하게 세우지 말고 4월의 목표 요번 주에 몇 번? 5번 주. 그럼 4월에 4월 달은 두 주잖아. 이번 주에 한두 가지만 고쳐. 한 주에 한두 가지만 고쳐. 다음 주에 또 한두 가지 고치고. 자, 5월 달에도 그러면 한 가지 고쳤다고 쳐봐. 그럼 두 가지. 5월 달에 몇 가지? 네 가지. 6월 달에 몇 가지? 그럼 네 가지. 그럼 10가지 이상 벌써 고쳤잖아. 10가지만 정말 안 좋은 거 고치면 점점 사람들이 세 달 동안 이렇게 고쳐가면, 확실히 고쳐가면 인정해요. 공부를 못하더라도. 왜? 변하고 발전한 학생이라고 인정한다고. 이렇게 빡세게 열심히 불가능한 계획 짜지 말고 빡세게 열심히 줄 쳐. 내가 밑줄 치는 거. 자, 모르는 내용을 여기다가 쓴 다음에 밑줄 치는 거 해서 10번, 100번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르는 거 다 써놓고 이걸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로 다 써놔. 그럼 선생님들이 설명하기 되게 좋아. 이해되세요? 네네. 아? 자, 이거 누구 같아요? 전가요. 응? 옛날에 네 모습 아니야? 지금 아니지. 네. 옛날에 네 모습. 그때 내가 어떻게 시켰어? 내가 네가 이런 내용을 할 때? 내가 너한테 약속 시켰어? 아니요. 하나도 안 했지? 네. 그럼 뭐만 하라고 그랬어? 줄치기. 줄치기만 하다 보면 이 마음속에 줄을 쭉쭉쭉쭉 치다 보면 실타래처럼 풀리잖아. 네. 줄을 계속 쳐서 자습서 하나 사가지고 구멍 날 때까지 읽는 거지? 네. 시간 잘 가지? 네. 국어 자습서 사서 구멍 날 때까지 읽고 사회도 읽고 과학도 읽고 우선 이런 사람이 영수가 힘들 테니까 영어 자습서 사서 계속 읽고 모르더라도 수학 자습서 사서 계속 읽고 이렇게 자습서 사가지고 계속 읽고 밑줄 쳐서 구멍이네. 그러면 30점 맞을 거 70, 60점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 저 공부 시작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몇 년? 적어도 1년. 그러면 달라져요. 완전히. 다시 돌아가지 않을 만큼. 너 지금 그만큼 됐잖아. 그렇죠. 너 하루에 볼펜 한 자루 쓰는 거 모나미 153 하루에 볼펜 한 자루 쓰는 거 얼마큼 됐어? 한 달 됐을걸요? 아니. 너? 50일 넘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지?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줄치기. 줄치기요. 줄치고 읽고 쓰고 줄치고 읽고 쓰고 줄치고 읽고 복잡한 거 안 해도 된다고. 이 학생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그냥 무시 안 했습니다. 제 정성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